친구들 안녕. 케빈이에요. 케리예요. 오늘은 짠 아슬아슬 라바 벽돌 게임을 가지고 케리랑 한판 할 거예요. 케리. 네. 지금까지 무패죠. 케빈이랑. 케리가 다 이겼어요? 오. 오늘은 기필코 케빈이 케리를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처음 볼 거예요. 캐리의 벌칙. 예쁜 표정하기? 그런 벌칙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짜잔 완성!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케빈? 이 옐로우를 벽돌 위에 올려주고 네. 각각 총 10번이죠. 5번씩. 네. 이 레드로 벽을 쳐서 떨기는 거예요. 벽돌을 떨겨요? 네. 네. 그럼 벽돌이 떨어지면 이게 1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중에 하다가 옐로우가 떨어지면 네. 지는 거예요. 떨어뜨린 사람이 진 거예요. 네. 어? 그럼 이 스티커들은 뭐예요? 이 스티커들은 벽돌 하나가 1점이잖아요. 네. 여기에 별 2개부터 5개가 랜덤으로 있어요. 네. 만약에 별 5개짜리를 떨기면 네. 그거는 5점이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 5점짜리 막 5개 떨기면은 캐리가 이길 가능성이 엄청 높겠네요. 그죠? 그쵸. 그래요? 당연하죠. 그러면 캐리가 먼저 해도 될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러면 케빈이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나를 떨기려고 했는데 막 이 네. 블럭들이 우르르 쏟아지면은 보너스 점수인 건가요? 그쵸. 옐로우만 안 떨기면 돼요. 네, 그럼 한번 해봐요. 자,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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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오! 오! 와! 야호! 별 다섯 개! 5점이에요 벌써! 자, 캐리 차례. 왕창 떨어뜨리겠다. 그러다 옐로우 떨어뜨리면은 벌칙이 가요? 아! 이거 벌칙 있어요. 네. 오늘 케빈이 꼭 캐리를 이기고 말 테다. 야! 짜잔! 오! 두 개! 오! 와! 몇 점이에요? 2점! 2점! 4점이잖아요. 4점! 케빈은 블럭 하나에 5점. 캐리 4점. 아 위험한데. 위험한데. 이걸 그냥 확! 위험한데. 와 위험한데. 오 몇 점이야? 좋다 좋다. 4점! 오! 케빈 4점. 너무해요. 자. 오 보너스 점수야! 오. 다 나와라! 텅 비는데 그 줄이? 아! 라바! 그 줄이 텅 비는 건데 이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이거 바로 나. 아... 그냥 쿨하게 다음 판을 기약하시죠. 야호! 드디어 케빈이 캐리를 이겼다! 오! 아니야, 3판 2승자 아니에요? 각 한 판당 벌칙은 있죠. 아, 그래요? 캐리 앤 플레이 못 봤어요? 봤어요. 봤으면 알죠. 자, 벌칙 주세요! 아니요, 그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아니요! 어, 이거 저번 시간에 엘리가 썼던 거. 이게 무슨 가발이에요? 이거 이쁜 가발이에요. 되게 이뻐요. 안 이쁜데요? 오늘 이렇게 리본 머리띠도 하고 왔는데. 응? 그래요? 벌칙 써도 돼요? 아, 아니요, 푹 써야죠. 제가 쓰여드릴까요? 아, 진짜 써야 돼요? 그럼요. 가발 쓰라고 얘기 안 해줬잖아요. 좀 아까 게임하기 전에 했어요. 아, 너무 푹 쓰지 마요. 그만해요. 아, 한번 보여줘요. 친구들에게 한번 보여줘요. 아, 캐리는 이쁘잖아요. 친구들 안녕. 아니, 똑바로. 싫어요. 빨리. 아, 이러고 게임할 거예요? 빨리. 아, 왜요? 친구들한테 인사 한번 해야죠. 친구들 안녕. 이 판도 지면 또 벌칙 그대로 가요. 가위, 가위, 보! 자, 과연.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싫어요, 캐리맘이에요. 얍. 어? 몇 점? 5점! 이거 괜찮다. 2점! 케빈 2점. 2점이래요, 2점이래요. 캐리 머리가 너무 커요. 원래 컸어요. 몇 점이에요? 4점! 이겼는데? 벌써 9점이에요, 캐리. 그러면 아 점수를 많이 가져가면 그냥 안정되게 이렇게 1점짜리 해도 되겠구나. 욕심 부린다, 케빈. 레 옐로우가 또 내려가고 싶어진다. 내려간다, 옐로우. 아! 오! 2점, 2점. 케빈 2점. 아, 2점이네. 점점 위험해지기 4점. 시작했죠? 왔네. 왔어. 이것도 왔네. 왔어, 왔어, 왔어. 아니에요. 끝까지 해봐요. 아, 옐로우 왜? 제발! 아, 진짜? 제발! 딱 봐도 보이잖아요. 에이, 욕심 부렸네, 캐리. 설마. 케빈 2연승! 벌칙 주세요! 와. 이건 뭐예요? 캐리 해피 버스데이! 생일이 아닌데요. 응? 아, 이건 너무하잖아요. 머리 커서 안 들어가요. 와, 또 케빈 생일이라고 캐리가 이렇게 이벤트를 해주네요. 거울 없어요? 없어요. 자, 마지막 판! 세 번째 마지막 결승이에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 놔볼까요? 아니요. 가운데? 네. 알겠습니다. 가위가위보! 좋았어. 이거 괜찮나? 좋았어! 3점! 오, 안전하게 하네요, 캐리. 안전하지 않아요. 2점! 2점? 이거 괜찮다. 4점! 아, 왜 케빈 잘해요? 케빈 해봤죠? 아니에요, 욕심을 버리면 돼요. 응? 짜잔! 3점! 다음에 7점? 얍! 5점이네. 5점! 오, 오. 4점. 캐리 봐라. 난 여기 2점! 괜찮아요? 케빈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뭐 간단하게 1점 하죠. 왜요? 왜? 뭐야? 짠! 그러면은 1, 2, 3, 4, 5인데요? 그러네요. 1, 2, 3, 4, 5네요. 몇 점이에요? 15점. 15점? 오! 케빈? 아, 잠깐 몇 점이죠 그럼? 6점, 7점, 8점, 9점, 10점, 11점. 그러면은 4점? 4점짜리 떨기면 동점, 5점짜리 떨기면 역전. 아. 어? 5점짜리가 있었네. 응? 케빈 기억으로는 두 번 했어요. 그래? 오늘 세 번째요? 네. 그럼 재미없네요. 이런. 그럼 그거 쓰고 이거 해피 버스데이 써요. 어, 그럼 고마워요. 왜요? 머리가 가려지잖아요. 아니에요. 옆으로 써요. 무슨 소리예요? 캐리가 씌워줄게요.
왜요? 거울 없어요? 왜요? 왜요? 자 이제 끝난 건가요? 어 그렇죠. 아 아쉽다. 그래도 빨리 해요. 이거 벗고 싶어요. 결론적으로는 네. 오늘은 네. 케빈이 캐리를 이겼어요. 네. 박수. 다음번에도 도전장 내밀어요. 그럼 그때는 캐리가 잘하는 걸로 할게요. 어 그래요. 할리갈리. 할리갈리 한 판 더 할까요? 어 좋죠. 할리갈리 2탄? 2탄? 그쵸 좋죠. 좋아요. 그때 그러면 아, 벌칙도 캐리가 하고 싶은 거. 가릴걸. 아유 왜요. 가려지니까. 안 돼요 이쁘게. 오늘은 케빈하고 캐리랑 아슬아슬 라바 벽돌 깨기를 해봤는데 여러분 재밌었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 케빈 케빈 어? 그런데 끝내기 전에 캐리가 아까 케빈을 위해서 네. 생일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케빈이 그때 네. 그 플레이콘으로 만든 거는 그쵸? 먹을 수 없다고 슬퍼해가지고 캐리가 오늘 진짜 먹을 수 있는 케이크를 오! 만들었어요. 빰빠밤 빰빰빰빰빰빰. 우와 초코파이 케이크 완전 맛있겠죠? I love you. I love you? 저가 전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 이거 캐리가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이 초는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기 부끄러워서 그래 따님 먹어봐요. 먹어요. 우와 캐리도 먹어볼래요? 아니요.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캐리네 생일 축하합니다. 우! 후! 소원도 빌고 우! 자 그럼 이제 친구들한테 안녕할까요? 그래요. 오늘 캐리한테 게임도 이기고 이렇게 좋은 선물도 받아서 케빈이 오늘 너무 기뻐요. 그럼 케빈은 다음에 장난감을 가지고 더 재밌는 플레이를 해줄게요. 그럼 안녕!